네,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고요.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하는데 이제 뭐 되게 다양한 연령대와 또 다양한 상황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뭐 지금은 처음 기본 강의니까 여러분들 모두 일단은 초시생이라고 일단 제가 생각을 하고 강의는 진행을 할 거예요. 왜냐면 일단 물론 뭐 어느 정도 실무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이시겠지만 항상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 딴에는 이제 초시생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약간 뛰어넘거나 뭐 기본적인 단어 이런 것들에서부터 좀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기본 강의이니만큼 좀 처음 기본적인 용어는 물론이고 저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본 오리엔테이션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약간 이렇게 화려한 그림으로 한번 PPT 준비해 봤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나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 공부함에 있어서 뭐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짜면 좋을지 그런 기본적인 얘기부터 같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제목이 조금 의아하실 텐데 제가 약간 이런 상식이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일단은 제 스타일이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다들 이제 처음에 선택하실 때 학원이든 강사든 선택하실 때 내가 막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이 남아 돌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없으시죠?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오셨을 텐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알아보셨겠지만 나름대로 정도를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공부할 때 그렇게 막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막 공부에 요령이 있거나 뭐 암기 능력이 뛰어나거나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 항상 공부를 조금 정도로 차근차근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강의 스타일에도 좀 배어 있는 것 같고, 이제 근데 많은 분들께서 항상 합격하시고 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, 뭐한 방에 붙으신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고, 뭐두 번, 세 번에 걸쳐서 혹은 그 이상 정말 도전했다가 합격하신 분들도 있는데, 모두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정말 내가 그래도 최소한 그냥 꽈라만 면하겠다. 대충 공부했을 때는 뭐 그때 단순히 운이 좋아서 붙을 수 있어도 분명히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업무를 하실 때 어려움이 올수 있고요. 그래도 차근차근 공부하셨던 분들은 내가 좀그 과정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상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왕 이렇게 지금 이런 시기에 시작하신 만큼 최대한 이제 조금 차근차근 정도로 내가 어떻게 시험이 나와도 실수하지 않겠다. 이번에 꼭 끝내버리겠다. 그런 마음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간단하게 제 사항 먼저, 제그 소개 먼저 하면요. 사실은 제가 올해 차량 손해사정사 합격했어요. 저도 이제 수험생의 마음에서 같이 이번에 조금 같이 경험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그 굉장히 오랜만에 시험 공부를 해보긴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물론 다른 종별 자격 시험이긴 하지만 또 이번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많이 좀 알게 됐고 그리고 또 강의할 때도 이런 점들을 보완하면 좀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의 깨알 자랑 플러스 이제 네 혹시라도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공부 방법 등등도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게 100% 정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 요령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 모두 합격할 수 있는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일단은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지금 OT 시간이니까 한번 구성을 해봤고,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험, 모든 시험, 자격사 시험은 물론이고 어떤 시험을 볼 때도 좀 이게 막 새로 생긴 이런 자격사 시험이나 새로 생긴 시험이 아닌 이상 기출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아마 하시는 일이 뭐 기본 교재를 한번 쭉 훑어보는 일도 있겠지만, 그동안 이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아마 그런 것 등을 쭉 보실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어떤 쪽에 좀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, 그런 것 등을 먼저 파악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각 2014년부터 제가 요 비유를 해놓은 이유는 이제 그 전에도 물론 손해사정사 시험이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손해사정사가 과거에는 1종, 2종, 3종, 대인대물, 4종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가 2014년도부터 이제 신체, 재물, 차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됐어요. 그래서 신체 손해사정사로 이제 구분이 되던 고 1회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까지 이제 어느 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시험이 출제가 됐었는지 그걸 한번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최근 어쨌든 간에 시험이 과거보다 최근에 거슬러 올라오기까지
나름대로 그 스타일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최근 한 4개년 정도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맞춘 합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제 강의를 믿고 이렇게 신청해 주셨으니까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효과를 내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이 첫 번째 주제별 출제 비율인데요. 내용을 보시면 이 개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표준 약관 파트예요. 표준 약관 파트는 뭐 그냥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매우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재산보험 개론, 즉 표준 약관의 내용을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 거고요. 표준 약관 파트는 뭐 신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뭐 종별 시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1차 시험 보실 때도 연결이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표준약관 파트에 특별히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거고, 좀 재미가 덜하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도 매우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개론 파트가 일단 가장 비율적으로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, 그리고 뭐 그 다음을 보시면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요 후유장애하고 실손, 결국에는 우리 재산보험은 다들 공부하시다가 보시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. 이 과목은 한 과목이 아니다. 이 과목은 마치 다섯 과목으로 구성된 과목 같다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. 그 이유가 이 각각의 모든 이런 파트들이 마치 공부를 하다 보면 각각의 하나의 과목까지 느껴진다고들 하시는 거예요. 그만큼 좀 공부할 분량이 많고, 더더군다나 이게 약간은 좀 암기 과목이라는 인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보다는 약간 암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공부 방향을 잡을 때 무엇은 좀 내가 취하고 무엇은 좀 버려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관, 그리고 장애, 실손, 이 세 가지는 산보험의 메인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이 세 가지는 이 중에 버릴 건 하나도 없다.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, 말 그대로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 산보험 시험에서는 단 한 해에도 그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요. 상해랑 질병은 한 최근 한 2개년 전쯤에 한 3년 정도는 안 나왔어가지고 저희 이제 강사들 입장에서도 아, 산보험에서 더 이상 상해 질병이 다뤄지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. 그렇지만 역시나 최근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고, 요 상해랑 질병은 이제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약간 요것들은 제 생각인데 이제 아무래도 출제자의 어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. 출제자도 이제 매년 뭐 10년, 20년 그대로 출제에 동일한 사람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뭐 동일한 사람이 예를 들어 한 3년을 했다 하더라도 1년 정도는 쉬었다가 다시 뭐 출제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출제자가 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 두 가지 파트인 반면에, 요 세 가지 파트는 뭐 산보험 과목에서는 절대로 뭐 하나라도 버리고 가선 안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부분.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제 기본 강의는 저희가 교재 순서대로 쭉 강의 진행을 할 텐데, 이제 뭐 1, 2월에 시작하는 테마 사례 강의부터는 주요 파트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고, 상해 질병은 조금 뒤쪽에 나중에 따로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 위주로 좀 공부해 나갈 예정이고요. 그렇다고 해서 상해 질병을 과감하게 버리냐,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. 왜냐하면 뭐 이제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어 이러고서 나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상해 질병을 버릴 거야 라고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큰 모험을 거는 거예요. 그냥 이 시험을 그래도 나름대로 비싼 돈 주고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거의 도박하는 거나 다름없어요. 왜냐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나오더라도 단순히 뭐 5점 10점이 아니라 뭐 질병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는 질병에서만 25점 문제 배점이 됐었어요.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질병이랑 상해가 문제가 나왔었고, 그래서 뭐 내년에 2개년 연속 나왔으니까 뭐 내년에 혹시라도 안 나오겠지 내 스스로 절대 추측하시면 안 돼요. 어떤 강사도 쪽집게가 될 수 없어요. 장담합니다. 왜냐하면 출제자들 그런 것 등을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쪽집게 강사 이런 게 뭐 다른 시험엔 모르겠지만 저희 시험엔 존재하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매년 정말 트렌드가 정말 생각도 없이 바뀌기도 하고, 뭐 실무적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다가 뭐 23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력자들이
생각보다 꽤 많이 떨어졌을 정도로 의외로 되게 단순하게 나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실수 하나에도 점수 자체가 부여가 안 되는,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상해 질병을 아무래도 약관이나 장애나 실손보다는 조금 뒤늦게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덜 투자하는 건 괜찮지만 대신에 이걸 아예 버리고 나는 그냥 이거는 나머지만 집중해서 한 60, 70점을 완벽하게 쓰겠다. 이거는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범 답안 등이 올라와서 내가 스스로 가치점을 해봐도 절대 그 점수대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, 나는 진짜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 이유는 뭐 아무리 완벽하게 썼다 해도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출제자가 배점을 어디 어떻게 뒀는지 알 수 없고, 여러분들 그 혹시라도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점수가 예를 들어 50점, 55점, 60점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.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거든요. 그 얘기는 생각보다 그 문제마다의 배점이 굉장히 세부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. 부분 점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, 굉장히 세부적으로 내가 미처 쓰지 못한 곳에서도 배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상해 질병을 포기하고 나머지 세 개를 70점 배점이다 예를 들어 그걸 완벽하게 써도 70점인데 70점에 가까운 점수는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상해 질병도 그냥 무작정 포기하고 나는 이거를 나머지를 전략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신체 2차는 내과목이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 미리 뭐 이런 거 뭐 합격 수기 등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부험은 충분히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어요. 자동차 보험이나 채권을 전략 과목으로 해서 내가 점수를 엄청 높게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. 저도 이제 합격자분들 이렇게 쭉 그 점수들 통계 자료를 좀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학이랑 산부험이 사실상 제가 보기엔 합격의 키가 됐다고 봐요. 왜냐하면 근재랑 자보가 뭐 60점, 70점 이상 나온 케이스는 사실 거의 많지 않았어요. 예. 안 그래도 이제 이번에 수석 합격하신 분들도 박세영 교수님이 자동차 보험 점수 높지 않았다고 되게 섭섭해 하셨는데, 자보나 채권은 이제 아무래도 약간은 합격자들 점수가 좀 큰 폭의 차이가 없고 약간 좀 평이한 편이에요. 그렇지만 산보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시면 산보험 때문에 합격했다 이거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서는 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, 이 과목이.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최근에 출제 경향을 그 최근부터 한번 조금씩 말씀드려 볼게요. 그래서 그 23년도 가장 최근이죠. 올해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미리 기출문제가 이렇구나라고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. 아마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기출문제를 내가 뭐 미리 지금 이 시점에 하나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건 없어요.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또 너무 일찍 봐버리게 되면은 약간은 좀 편견이 생기기도 해요. 예를 들어서 일단은 최근 3개년 문제는 제낀다. 실제로 3년 이내에, 3개년 이내의 문제가 시험에 똑같이 출제된 케이스가 사실은 없기는 없어요. 그렇지만 유사한 예를 들어서 좀 중요한 주제 같은 경우 뭐 고지의무라든지 계약전 알릴 의무라든지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라든지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들 같은 경우는 3개년 이내 나왔다 하더라도 형태를 바꾸던 혹은 그 여러 가지 조항 중에 좀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조항을 활용하던 그런 형태로 해서 출제가 다시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아 이렇게 나왔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기출 문제가 나왔으니 일단 이건 빼고 공부하겠다 약간 이런 또 유령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시는 거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나왔었다, 난이도가 이러했고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 내용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. 일단 23년도에서는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난이도가 낮게 느꼈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. 대신에 실수를 요만큼만 해도 점수가 확확 깎이는 그런 약간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. 표준여건을 보면은 배점이 이번에 37점으로 되게 높았죠. 배점이 37점으로 그 중에서 이제 15점 정도는 그냥 단순한 약술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심지어 과로 채우기 형태 그냥 대략 봐도
출제위원들이 좀 쉽게 채점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괄호 채우기 그리고 단순 약술 그런 문제가 15점 정도로 나왔고 나머지 22점은 이제 사례 형태로 나왔어요. 근데 사례 형태라고 해서 어렵게는 안 나왔고요. 사실 이제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었던 중대 사유 해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스토리 형식으로 제시가 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약관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산보험을 무조건 암기라고 하셨던 분들은 의외로 또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당황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쓰긴 어려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보고 약관 조항에 뭐가 적용되네 라는 걸 이해해야만 답안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두 문자 암기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두 문자 엄청 또 많이 암기하다 보면은 어디다가 이 두 문자를 적용해야 될지 오히려 거기서 좀 꼬일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복하지만 단순한 요령보다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훨씬 남는 것도 많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러니까 자격사 시험인데 너무 약간은 난이도가 어떠한 쟁점도 없이 그냥 단순히 해당 장애율을 그냥 딱 명시하면 되는 형태로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어요. 그래서 오히려 그냥 조금 얻어걸려서 이번에 합격했다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정도로 후유장애는 조금은 단순하게 나왔어요. 그냥 단순히 쭉 해당 부위의 판정 기준이 명시가 되고 그에 대한 지급률을 쓰면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단순하게 나온 편이고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.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 게 약간은 허무할 정도로 되게 단순하게 나왔고 물론 이제 3세대 여러분들 이제 처음 2인 분들도 있으시니까 2021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실손이 4세대로 개정이 됐어요. 한마디로 이 이전에 이제 그 판매되었던 실손 상품이 3세대고 이때부터 이제 판매된 게 4세대인데 지금은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판매되는 게 4세대뿐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대부분의 시험이 현재 이제 판매되고 있는 약관 기준 혹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법률 기준이라서 3세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요 개정된 당해 그때 3, 4세대 같이 나왔었고요. 그리고 22년도에는 4세대만 나왔었고 또 23년도에 3, 4세대가 같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물어봐요. 그러면은 우리 이거 3세대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